숲으로 둘러싸인 마을 까우니 아이넨.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서쪽으로 15km 떨어진 지역, 바로 까사부오렌 중학교가 위치한 곳입니다. 8시 15분 1교시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습니다. 반바지와 선글라스, 언뜻 어른스러워 보이지만 아직은 중학생들. 혹시 무슨 특수학교는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상당히 자유분방한 모습들입니다만, 이 학교는 세계 최고의 교육 선진국이라는 핀란드에서도 알아주는 피사 학교로 선정된 모범 학교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학교라는 드림스쿨 프로젝트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죠. 신발까지 벗고 집처럼 편안하게, 학생들의 표정이 상당히 즐거워 보입니다. 작은 종이 카드를 들고 무슨 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쉬는 시간일까요? 놀랍게도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이 시간은 바로 한국 학생들이 그렇게 어려워한다는 수학 시간입니다. 즐겁게 배우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린다는 핀란드 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세계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또 가장 싫어한다는 우리 학생들의 현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Learning from your friends can be easier than learning from teacher. It's one way to learn. 상담 시간. 핀란드는 세계에서 공부를 가장 잘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에서 시험 혹은 성적이란 남들과의 비교가 아닌 과거 자기 자신과의 비교, 즉 스스로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절대평가의 기준이 될 뿐입니다. 성적은 자신 스스로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와 선생님의 평가가 대화라는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조율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사교육도 없고 오후 2, 3시경 하교하고 나면 30분이면 끝나는 숙제. 그 외의 시간은 취미활동에 할애하거나 그야말로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핀란드의 아이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교무실에서 바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35명의 교사가 336명의 학생을 담당하며 근무하는 곳. 핀란드에서는 교사가 되려면 석사학위가 있어야 하고, 고교 시절 상위 5%에 들어야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교대나 사대에 입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무실 한켠에 조용히 앉아계신 노년의 여성 한 분을 뵐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내년도 수업표를 열심히 짜고 계신 교장 선생님이었는데요. 그런데 왜 교장실에서 일을 안 하시고... This is your desk? Yeah. This is all? This is all. This is my desk. Be separated or hidden behind the walls and doors. Students, children, and I, we are all human beings. We are at the same level. 학생을 위한 공간에 비해 교무실도 소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교장실은 아예 없앴다고 하네요. 이 소박한 공간에서 교사들은 교육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자신이 학생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 등의 외적인 동기가 아닌 학생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내적인 동기로 가득 찬 교사들의 열정적인 눈빛을 보며 우리는 그들에게 쏟아지는 국내외의 찬사와 신뢰, 그리고 존경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Good important things that you have to enjoy and learn. That's a very Finnish thing. It's a Finnish saying that what you learn without joy you gladly forget, you know. 앞서가는 한 사람보다는 협력하며 함께 나아갈 인재를 키우는 교육. 한 사람의 천재를 키우기보다 한 사람도 낙오시키지 않겠다는 교사. 자신은 바닥에서 서비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교장 선생님. 이들이 만들어가는 핀란드 교육의 에너지가 세계 교육의 미래를